때는 2022년 10월 29일 생때 같은 157명의 젊은이들이 한밤중 수도 서울 한복판 이태원 골목에서 압사되어 죽었소. 서울경찰청장은 나 몰라라 뒷짐을 지고 용산구청장은 젊음의 축제를 형체 없는 현상으로 간주하고 참사의 현장을 유린했어. 서울시장은 유령의 눈물을 훔쳐다가 희생자와 유가족을 멸시하고 희한 목숨 구걸고자 뒷구멍만 파고들고 행안부 장관은 10만이 넘는 축제를 대수롭지 않다 실음을 일삼더니 급기야는 국가기관과 정부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 일선 경찰과 힘없는 말단 공무원의 책임으로 떠넘기니 이들이 진정 사람인가 짐승인가 짐승만 또 못하는 또한 인간이 있었으니 무능하고 무능은 한덕수 국무총리라. 외신 기자들을 농락하고 피웃는 것도 모자라 애도의 변언을 사고와 사망자로 지시를 내린 장본인이라. 이런 자가 어찌 국민의 총리란 말이야. 이것이 어찌 나라오고 이것이 어찌 국가여.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으며 법과 원칙은 있는 건가. 윤석열은 국민의 대통령인가. 한나 보잘것 없는 검언청의 설계들의 수장인가. 이 나라의 국가 원수가 맞는가. 국민들은 통곡하고 절망의 늪에서 우적거리니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대한민국이 울어. 나라는 무정부 상태 대통령은 전범국 국일기에 거수경례 충성을 맹세하라 명을 내려놓니 또 한 번 젊은이들이 후남위에서 울부짖는구나. 이것이 나라여 이것이 정녕 국가란 말이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고 윤석열은
봐라. 대진하라.